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별칭을 붙여본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차를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러면서 쭉 살펴보니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전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 정말 어이없이 여지없이 전화해서 김 목사 좀 만나자오 뭐 해서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 목사님도 있고 좀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결정을 못해서 막 그러고 있으면 이제 찾아오든지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돼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든지 뭐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역사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말씀과 성령 통치하는 교회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금년도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에도 교회지만 구원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양면성을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며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한다 그러면 첫날 창조를 하시면 그래도 첫째 날 창조받은 인간이 인류를 다스린다.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안 계시면 쓸모없는 존재가 이상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개처럼 잘 짖기를 합니까? 무슨 뭐 이 동물들처럼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해갖고 뭐 자유자재로 뭘 하기를 합니까? 무슨 뭐 어디에 이렇게 가면 그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몸의 색깔을 바꿔서 뭐 이렇게 하기를 합니까? 뭘 해요? 사람은 옷이라는 거를 만들지 못했다면 그냥 알몸으로 뭐 겨울 되면 얼어 죽기 딱 좋고 여름 되면 그냥 그 타서 죽기 딱 좋은 그런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처럼 예를 들면 타조랑 사람이랑 달리기를 한다 그랬을 때 타조가 이깁니까? 사람이 이깁니까? 타조가 이깁니다.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기를 합니까? 날아다니지 못해요. 사람이란 존재가 아니 뭐 동물들은 태어나자부터 뭐 망아지들 뛰는 거 보면
열심히 뛰는데 사람은 태어나갖고 엄마 젖 먹으면 응애하고 그리고 누워서 그 몇 개월을 지나가고 그렇게 돼서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형성되는 데는 몇 년 걸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으면 힘없는 존재 그런 모습을 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가만 생각해보면 그런 존재인데 그렇지만 가장 제일 잘난 척하는 게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죠?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러고 나오는데 만물의 영장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기껏해야 얘기해보는 게 원숭이가 우리의 할아버지다. 이딴 소리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굳이 다른 피조물들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건만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렇게 창조를 했는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연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둘을 구분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동물 세계를 보면 암수가 같이 한 몸으로 있는 동체로 있는 경우들을 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꽃도 보면 암수가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였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서 다스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주고 난 다음에 똑같이 명령하신 명령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 얘기는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선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생육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았죠. 그런 번성, 그런 생육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사람에게 대해서만 유일하게 주어진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Living soul이 되었다. 그냥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다섯 가지가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다섯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을 가서 보시면 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장 1절을 가서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9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그 여덟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했던 그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꼭 주시는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건 누구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그 명령대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애도 열심히 낳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역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사역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물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청지기입니다. 영어로 매니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그와 같은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소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면 내 이웃들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 앞에 세워지는 교회, 그런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혼자 일합니까? 이웃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전도서 9장 10절에 얘기하냐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 손에 일이 얻어진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 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힘을 다하여 할지. 무슨 얘기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딴 사람들보다 못하는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대강대강 대충대충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분명했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내 손에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성경 그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웃과 함께 소망을 가진 자가 하는 자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르나. 무엇을 하든지에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뭘로 합니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우리 사람처럼 믿지 못할 존재가 없어서 내 이름으로 하면 안 해요. 왜냐? 아침에 한 약속, 저녁에 뒤집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변하지 않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4장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주로서 보냈을 때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적이 많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는 자로서 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되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 책을 하나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어서 참 제목이 특이하다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복수 기도예요. 하나님 인간을 죽여주옵소서. 그런 복수. 그런데 책이 이만해.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결론 가서는 복수할 때가 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이제 그 얘기인데 이만하게 두껍게 하여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처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만약 적들을 많이 만들어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주려고 그래도 붙여놓을 사람이 다 적인데 누굴 붙여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법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 집사님들 눈치채셨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믿음,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소망, 그리고 내 자신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랑이겠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심리학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딴 사람 칭찬하고 딴 사람 사랑 못하죠. 그 비난 받았던 거 가지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있죠. 시집살이를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시어머니가 되면 더 시집살이 더 시킨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이 사람이 될 때 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절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밑줄을 권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딴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뭐냐? 사람은 이게 팔을 이렇게 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랑? 나 자신과 나의 옛사람의 그 성품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점점 어른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 땅에서
나에게서 최고의 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 좀만 모아면 게을러질라 그러고, 좀 모아려고 그러면 교만해지고, 좀 모아려고 그러면 막 낙심, 좌절, 세상 걱정 다 짊어진 사람처럼 그러고, 좀만 누가 와서 뭐 칭찬해주고 그러면 뭐 금방 하늘 날아가는 것 같이 그러고,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나와의 싸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내 자신을 디스플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이런 거죠. 사랑은 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태진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내가 정말 경건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훈련, 그 연단, 그걸 할 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딸로 태어나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엄마의 사랑이 이렇겠구나, 이래야 했었겠구나 라고 느끼는 게 언제냐? 애기 날 때, 애기 나면 뭐 제왕절개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막 산고의 고통을 막 거의 막 열몇 시간 겪으면서 했던 분들은 눈물 촥 흘리면서 우리 엄마가 날 날 때 이랬겠지 이러면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의 사람 안 되겠다고 버팅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사람을 바꿔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갔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비비 꼬고 막 진 눌러갖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그건 이제 그땐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뭐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한다든가 파크에 가서 뜀박질을 한다든가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내 건강 유지하는데 좋습니다. 뭐 콜레스테롤 낮추고 무슨 비만 없게 하고 뭐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나 하늘나라에 가서의 삶에서나 전부 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사랑은 하면서 쭉 나오면서 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의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한다 뭐 그러면서 쭉 나오는 얘기가 결국 사랑의 사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방향 없이 삽니다. 목적 없이 삽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소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웃들과 함께 같은 파트너십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해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 거기엔 연단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속에서부터 우러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이웃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연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본을 보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랑은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시라. 개봉받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사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웃과 함께 소망으로 나아가는 또한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저희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이웃들과 소망을 가지고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 앞에 굳건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희들로 함께 주사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함께 주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는 저희들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